흔히 절밥으로 불리는 사찰 음식은 스님들의 오랜 수행식이지만 요즘은 일반인들도 자주 찾는 건강 음식이 됐는데요. 우리가 즐겨 먹는 김밥과 부침전이 봄향 가득한 제철 재료와 만나 대중성까지 갖춘 사찰 음식으로 거듭났습니다. 배재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봄 향기 가득한 싱그러운 채소들이 연근과 도토리 가루로 만든 반죽을 만나 지글지글 맛있는 소리를 냅니다. 고슬고슬한 밥에 갖은 봄나물을 넣은 봄나물 짠지 김밥은 투박하지만 맛은 일품입니다. 사찰 음식의 대가로 평가받는 한식진흥원 이사장 선재 스님이 서울시 선명상 동호회의 초청으로 오랜만에 서울시를 찾아 사찰 음식을 선보였습니다. 최근에 사찰 음식에 대한 열풍을 말해주듯 일과 시간이었지만 부서에 양해를 구하고 나온 공무원은 100여 명이 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채식이나 이런 건강한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졌는데 이런 교육이 있다고 해서 보게 됐고요. 이거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맛있고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봄이 돼서 많이 입맛도 당기고 하는데 음식이 굉장히 좀 맛있고요. 그다음에 입에 딱 맞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서울시 선명상 동호회는 사찰 음식이 일상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신에 쉼표를 찍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스트레스를 좀 줄이고, 그리고 이제 몸과 마음의 쉼표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강연에 나선 선재 스님은 만약 좋은 음식을 먹는 행복을 바란다면 먼저 자연을 아끼고 보살피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은 어디서부터 오죠? 좋은 자연에서부터 옵니다. 좋은 자연을 맑고 깨끗할 때 우리가 좋은 음식 재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행복하려면 자연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스님은 그러면서 경전 속 음식 이야기와 현실의 사례를 접목해 사찰 음식이 현대사회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제철 채소의 깊은 정성과 대중성까지 갖춘 사찰 음식.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요즘 점점 더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